지니 퀴즈. 호딱지 먹으면 안 돼요? 정치자 여러분,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번 황사는 드디어 바나노는 결심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난 꼭 지하철을 타야 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나노는 지하철을 타고 끝차. 신선한 바나나가 있는 가게에 도착했죠. 그래, 이게 적당해. 와우, 먼지. 바나노는 바나나 타르트를 구웠어요. 맛있는 냄새. 그리고 잠잘 준비를 마쳤을 때 코가 답답해. 우와, 아주 아주 커다란 왕콩딱지. 어떻게 할까? 코딱지를 동글동글 말아서 먹어버렸어요. 안 돼! 왜?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적당해. 와우, 먼지. 그리고 잠잘 준비를 마쳤을 때 코가 답답해. 우와, 아주 아주 커다란 왕콩딱지. 어떻게 할까? 바나노는 고민했어요. 바나노는 이제 알아요. 코털이 막지 못한 더러운 먼지들을 끈끈한 콧물이 잡고 그게 굳어서 코딱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더러워. 그래서 바나노는 깨끗이 손을 씻고 상쾌한 기분으로 꿈나라로 향했답니다. 바나나 타르트.